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들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보너스 이슈를, 보너스 문제를 토론하면서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일단 분사구문이라는 건 문장과 문장이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하고 주어, 비동사를 생략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 물론 여기에 좀 주어가 같다는 걸잘 봐주셔야 되겠고, 접속사, 주어, 비동사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비동사가 없죠. As they were 라든지, as they are 라든지, 뭐 이렇게 있어줘야 되겠는데, 여기서 뭐 시제를 생각해보시면, as they were가 있어야 돼요. 근데 were가 없습니다. were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략을 하느냐? 라는 거예요. 이걸 생략을 하려면 were가 없으니까 이걸 생략하려면 were 갖다가 만들어줘서 생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웃기는 짓이냐 그럴 수 있겠는데, as they were discussing 이런 식으로 접속사 주어 비동사 were 갖다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과거형이죠. 그들은 토론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토론을 했었다. 과거에 그들은 토론을 했었다. 이 과거형하고 가장 비슷하면서도 비동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과거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they were discussing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에이,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예컨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생략할 거를 갖다가 만들어주고 다시 생략한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냥 as they만 생략하면 안 되냐. 만약에 얘를 as they만 생략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as they를 갖다 생략했으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as they were가 생략됐다고 생각해요. 원래 문장에서는 항상 as they were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as they were discussed라고 하면은 그들이 토론을 당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되게 말이 안 되죠. as they were discussed 하면 그들은 뭐에 의해 토론을 당한다 그런 뜻이 되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as they were discussing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as they were를 생략해서 정답 3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